하이 여러분들, 그럼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다시 돌아온 밀원 컨텐츠인데, 바로 바다에서 맹독성으로 알려져 있는 바다 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바트라코톡신이라고 해서 독화살 개구리, 이 친구도 맹독성으로 거의 2라고 치면은 보거의 독은 약 10으로 청산가리보다 굉장히 강한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낚시를 하다가 잡았는데 갑자기 이거를 먹고 싶어서 먹었다가는 말이 필요 없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골격구조, 특히 입이 굉장히 독하고 내장 속에 독이 있다고 하는데, 밀어한테 먹이면은 골격구조 그리고 독이 있는 걸 어떻게 먹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릿! 따단 따단. 자, 오프닝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양식장에서 있길래 쭉쭉을 해왔습니다. 근데 보호 종류는 정확히 모르겠고 약간 참복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 친구가 독성이 엄청난 강한 친구예요. 죽어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독 이름이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해독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밀웜은 약 한 5,000마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걸 잘 먹을까요?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투입.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보거 종류는 이제 복섬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민물에서 살아가는 이제 인디언 보거,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사육했던 포큐파인 가시보거를 좋아하는데, 와, 이 친구가 저도 처음 보는 보거긴 해요. 근데 넣자마자 이 밀웜들이 반응을 보이기 합니다. 오, 역시 이 밀웜 컨텐츠는 이 먹이 반응이죠. 먹이 반응. 얘들아. 근데 사실 이렇게 많아도 다 먹지는 않아요. 먹을 애들만 먹는데, 먹고 빠지면 뒤 애들이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넣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거는 이제 입이 굉장히 골격구조가 특이하고 앞니빨이 진짜 엄청나게 커가지고 물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진해나 막 전갈, 조개 뭐 이런 거, 단단한 각각류, 폐류 뭐 이런 거, 어폐류 다 먹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야, 자,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잘 보면은 밀웜 친구들이 입이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은 약간 손톱과 손톱 끝으로 약간 꼬집는 느낌으로 저걸 뜯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거 비늘이 너무 매끈매끈하고 해서 물릴 공간이 없나 봐요. 뭐 알아서 뭐 잘 먹겠죠.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물고기 종류를 이제 밀웜을 먹이면 냄새가 진짜 기가 막혀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상어에다가 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진짜 유용한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우선 이 보거도 독이 강하지만 여기 사진되고 있는 것처럼 파랑고리 문어, 요즘에 이제 남해안이나 뭐 이런 데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독성 굉장히 강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바로 청자고동.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청자고동 껍데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견을 하면 만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코노톡신이라고 해서 진짜 엄청나게 강한 맹독성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어류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은 침을 쏘거나 또는 이 독을 물에 풀어가지고 기절시켜서 먹는데, 이 고동이 얼마나 독이 세면 물에 풀어도 물고기가 죽을 정도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어패류, 조개나 홍합,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가끔씩 삭식톡신이라고 해서, 또 이것도 마비독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독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드시거나 만났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좀 유용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친구는 제가 며칠 있다가 아니면 하루 있다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잘게요. 바바이. 자, 여러분들 보고를 준지 하루 하시겠거든요. 야, 역시 밀웜이 많아도 여기에 먹는 친구들 안 먹는 친구들 진짜 많네요. 어, 뭐야? 응? 벌써 이거 해치됐다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요 지금 보고가요. 짜란. 뭐야? 독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저 지금 좀 놀란 게,
보고가 거의 다 뜯어먹히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머리 쪽이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지금 내장이 거의 다 파먹혔거든요. 그런데 미럼 안 죽네요. 이거 설마 이렇게 한두 마리 죽은 거는 죽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껌박게 된 게 죽은 건데 지금 내장을 뭐 그 친구 혼자 먹는 건 아닐 테고 이 미런 곤충에게는 우선 뭐 독이 통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만 더 지켜볼게요. 자, 자고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냄새도 안 난. 오, 이제 냄새도 거의 안 나요. 와우, 와우, 진전이 없네요. 이 상태에서 제 생각에 겁질은 못 먹는 것 같고. 우선 이 상태로 며칠만 두면은 와, 와, 못 먹는 게 아니네. 껍질 먹네. 뼈 보이시죠? 근데 보통은 먹을 때 이 눈 같은 거를 먼저 먹거든요. 눈이 약간 프린트된 거 마냥 뭐 A4용지 뽑은 거 같네. 프린트를 붙어 있는 거 같네. 뭐 중간 정강 뭐 좀 이래요. 안 좋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공개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니모가 있잖아요. 블랙 니모. 야, 껍데기는 못 먹었는데 와, 이빨 뭐야. 그 니모가 굉장히 귀염상이긴 한데 지금 가죽 빼고는 좀 모조리 먹어치웠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빨이 생각외로 날카로운 니모가 나왔고요. 그리고 파랑고리 문어 찾았잖아요. 파랑고리 문어 어디 갔지? 근데 제가 이제 이 파랑고리 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뼈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입 주둥이 빼고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 파랑고리 문어는 오, 여기 뭐야, 이거 유 뭐야. 파랑고리 문어 약간 흔적 같은데 파랑고리 문어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보거잖아요. 보거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독이 있어서 독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럼이 많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보거를 잘 보면, 아니 미럼을 잘 보면요, 사실 죽은 아이들이 몇 마리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이 뭐 몇 마리만 먹고 딱 없어질 정도의 양은 아닐 텐데 생각외로 뭐 폐사를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 보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제가 주워 오긴 했지만 굉장히 신선해가지고 독이 약하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독을 먹었을 텐데 미럼이 뭐 죽거나 하는 일이 없네요. 네, 신기합니다. 우선 요거를 제가 탁 풀어볼게요. 와, 와, 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선은 미럼에게 보고를 한번 먹여봤는데, 오, 야, 바스러진다. 야, 건조돼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을 진짜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이랑 지느러미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바로 보거 입. 두둥. 이 보거가요, 입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턱 힘이 워낙 세가지고 조개랑 뭐 문어 다리 같은 거 그냥 손쉽게 안 벌려진다. 보거 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조개나 이렇게 딱딱한 폐각류들을 굉장히 잘 부셔먹고요. 각각류 같은 것들도 뚝뚝 잘 끊어먹거든요. 예전에 영상 보니까 정갈을 먹이는 보거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진해 먹이는 중국 영상도 있었거든요. 와, 입이 안 벌어집니다. 뭐 제가 힘이 약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한 친구죠. 그리고 이렇게 껍질이 굉장히 질긴 모습이고요. 뼈는 뭐 아시죠? 생선뼈는 똑같고요. 두개골은 거의 없네요. 지금 여기가 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생긴 친구를 제가 한번 자연에 있는 보거를 한번 잡아다가 한번 먹여보고 싶었거든요. 우선 미럼이 독 하나도 안 통하고 파랑고리 문어도 독 안 통하고 블랙니모 이빨 신기한 거 봤고 보거 입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오늘 미럼 컨텐츠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로 만약에 미럼 컨텐츠 더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청자 의견 수렴해서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야, 이거 그때부터 신기하네. 물리면 살점 떨어지겠지?